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온유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느냐 하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들은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나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이렇게 받고 있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서 보면은 특히 행함과 믿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거하고 있고, 또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말을 바로 사용할 것을 야고보 선생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세히 상고하였으니까 더 이상 상고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는 선행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답게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이렇게 야고보 선생님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을 받은 자. 근데 믿노라 하면은 반드시 행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노라 하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노라 하면 반드시 이 행함은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2장 7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 갖고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도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선행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될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답게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될줄 믿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성경 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럽다. 또한 겸손, 온순함, 자비롭게 행동함의 의미도 갖는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서 보면은 이 온유를 겸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온유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특히 주의 종은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주의 종은 온유함으로 징계하래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여러분 회개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회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요. 그리고 또한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주의 종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당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큰 무리가 앞에서 뒤에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이 찬양했던 입술이 얼마 있다가 저주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서서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로마 총독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없어. 그래서 세 번씩이나 놓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결례가 있었기 때문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살인자, 강도예요. 그래서 이 유대의 백성들에게 이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이 바라바를 놓아주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것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을 선동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큰 소리로 이 큰 소리가 이겼대. 그래서 이 누가복음 23장 23절을 보면은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서 빌라도가 저희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던 거예요. 이때도 예수님은 잠잠하고 계셔요. 아무 소리 않고 계십니다. 근데 총독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요. 이 홍포는 이 왕복을 뜻해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는데 이 가시면류관은 왕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가 이 광야에서 자란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억세겠어요. 그 면류관을 푹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시에 찔려서 피가 줄줄줄줄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아무 소리도 안 하셔. 또한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려. 이 갈대는 왕의 그 권세 있는 막대기예요. 그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 머리를 치는 거예요. 이 가시면류관이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이 죄인들이 말이야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강도는 회개해가지고 그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 올라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회개함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잠잠하게 묵묵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죄인들을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 예수님은 불의를 행하시는 일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아주 냉정히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서 공생의 초기에도 요한복음 2장 13절에 17절을 보면은 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계시고 또한 공생의 말기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말기에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그냥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막 그냥 둘러 엎어버려. 그리고 저희에게 이제 말씀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노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를 일곱 번이나 이렇게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 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화 있을 진저를 일곱 번이나 이렇게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온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왜 온유하시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온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가 어느 날 서초동에 갔어요. 서초동 우리 남동생이 살고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우리 부모님 말이에요. 서로 막 크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막 불의를 보면 막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는 이러쿵저러쿵, 어머니는 이러쿵저러쿵. 아니, 자식에게 부모가 훈계를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아,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를 해야죠. 아, 이렇게 막 한 거요. 그러니까 제가 맞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제, 난 이제 야단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색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너는 참 온유한 자다.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 나는 온유한 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무슨 온유해요? 아, 내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바라보면서 무슨 온유한 자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참 온유한 자다. 너는 지금까지 네 삶이 대꽃쟁이처럼 살아왔고 너는 모든 일을 화평케 하려고 하는 자다. 아, 이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성경 말씀도 몰라요. 아, 근데 성경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아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복 있는 자죠. 거기다가 화평케 하는 자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아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온유한 자가 어떤 장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아 집에 와서 탁하니 성경 말씀을 피는데 민수기 12장을 읽히시면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대요. 모세가 12장에서 보면은요, 민수기 12장에서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비방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비방이 영적인 대적을 하는 거예요. 모세야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아 이러는 거예요. 그 누가 들으셔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세상에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야. 하나님께서 대면하여서 말하는 자. 이 선지자다. 모세는 선지자다. 내 집에 충성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바라보고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때에 아론이, 모세의 형 아론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와서 용서를 빌어요. 내 주여, 우리가 음행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때 보면은 모세는요, 잠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르짖고 간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예요. 거기다가 광야 40년 길에서 백성들은 툭하면 원망, 불평, 대적을 하는데 모세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여러분, 이 모세 역시도 불의한 일을 기뻐하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차갑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요.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서 아론에게 쫓아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라. 아, 이러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모세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야, 개소리하지 마. 너희들이 처먹고 있는 것이 지금 뭐냐? 만나잖아, 만나. 응? 거기다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하면서 호통을 쳐야 되는데, 그래? 너희들 처자식 금 귀걸이를 갖고 와. 그래서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 일거일동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셔요. 은밀한 게 진행되는 것도 다 아시고 계셔요. 앞으로 장래 일까지도 아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백성들은 특히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 뭐냐? 아니, 출애굽할 때에도 열 가지 재앙을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생 땅을 딱 구별해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에만 퍼부으셨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같이 걷게 하시고 따라오는 군사들, 애굽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근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진멸하려고 했어요. 싹 쓸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써주신 건데 딱 들고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며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꼴을 바라보면서 이 돌판을 그냥 산 아래로 탁 내던져 깨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주의 종은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분을 내서는 안 되는데 분을 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이렇게 행한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가데스 사건 때문이에요.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을 먹이라고 했어요. 그 반석을 쳐서 물이 콸콸 쏟아져서 백성들이 먹었어. 가데스 사건에서는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반석을 쳤거든요.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 바람에 약속의 땅은 바라보고 너는 죽어라.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냥 율법을 풀어서 풀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살라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타서 백성들에게 먹이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을 시켜서 3,000명을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온유한 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자가 왜 온유한 자냐. 다시 40일 금식이에요. 시내산에서 다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송아지를 섬긴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생명기록에서 제하여 버리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모세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이렇게 미적지근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입에서 토해내쳐버린대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무엇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느냐면요.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16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입에서 토해 내쳐버린대. 여러분, 성령에 쫙 말라가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차든지 때로는 불의를 보면 칼같이 그냥 탁 잘라버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덥든지, 우리의 신앙이 덥든지 차든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온유한 자예요, 이런 자가. 그냥 뭐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뭐 겸손, 온순한, 뭐 자비로운 행동 이런 것만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덥든지 차든지 이렇게 하는 자가 온유한 자인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뜨겁든지 차든지 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가정마다 천대 은혜가 폭포처럼 임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